오늘은 삼척 맹방과 덕산 해변 사이에 있는 덕봉산 둘레길을 걷기 위해서 왔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덕산도는 원래 섬이었는데 후에 육지와 연결되어 육교도가 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해선대 및 우물이 있어 가뭄이 들 때 기울 지냈다고 합니다. 산 아래는 마우천이 흐르고 그 좌측에는 맹방 해적장이, 우측에는 덕산 해적장이 있습니다. 네, 덕봉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 애나무 다리를 건너가거든요. 그런데요, 애나무 다리가 강이나 개천을 걷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애나무 다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잠깐 또 끊겼다가 또 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다리도요 상당히 아주 안정되게 만들어놔서 아유 운치 있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길지도 않은 애나무 다리가요 해변 풍경을 이렇게 아주 정말 다채롭고 정말 또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네, 해변 북쪽 주차장 앞에서요 시작해가지고 자그마한 바닷가 동산 덕봉산을 왼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리저리 휘어가는 애나무 다리와 함께 덕봉산을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을 한번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봉산에 또 설화가 있는데요. 선조 때 이 덕봉산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밤마다 스스로 소리 내며 우는 대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 맨방리에 사는 홍견이라는 사람은 자명죽을 얻기 위하여 덕봉산 신령에게 제사를 올린 후 7일간 밤중에 산신령이 빌었더니 자명죽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선조 5년에 별시가 있었는데 이 대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사용에 무가에 급제하였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두 해석장 사이로 흐르는 이곳이 마읍천이었는데요. 이 물이 흘러와서 동해로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덕봉산 올라가 정상길은 많은데요. 원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지다.
오른쪽으로는요, 어우, 정말 아주 대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덕산 전망대에 왔거든요. 이곳 저 전망대도 기가 막힙니다. 이곳은요, 누구든지 편안하게 아주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네? 이 덕봉산은요, 작기 때문에 뭐 왼쪽으로 돌든 오른쪽으로 돌든 마음대로 도셔도 좋은데 경치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163m 정상 가는 길이거든요. 이곳에서 정상을 한번 올라가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상에 왔는데요. 아이고, 이거 파랑, 노랑, 빨강, 아하. 냉방 해변과요, 남쪽 덕산 해변 사이에 쉼표처럼 뻥긋하게 솟은 이 덕봉산은 섬인데 섬이 아니고요, 산인데 또 산이 아닙니다. 원래 섬이었지만 모래가 쌓이면서 육지와 연결됐고 둘레 600m, 높이 54m밖에 안 되니까요, 산이라기보다는 작은 동산인데 이런 멋진 절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산길입니다. 냉방의 나무 다리로 내려갑니다. 이곳 대나무는요, 흔히 보는 대나무와 달리 키도 좀 작고요, 대도 가늘어서 화살을 만드는 데 썼던 신우대라고 합니다. 이곳 예, 덕봉산 정상은 역시 힘든 코스 아니니까 꼭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계단이요, 일명 천국의 계단이랍니다. 덕봉산은 1968년 울진 3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군 경계선이 들어서면서 일반인들이 출입을 금지했다가요, 53년 만에 철책과 철책문을 걷어냈다고 합니다. 이 장쾌한 동해 풍경도 53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죠.